안녕하세요. 오늘은 팝필터 Q3입니다. 모든 VST를 통틀어 불호가 없는 오로지 호만 있는 플러그인이지 않을까 합니다. 누군가 물어보죠. 스크릴릭스한테 무슨 플러그인 쓰냐고 대답하기를 솔직히 뭐 별로 쓰는 거 없다. 하지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거 두 개는 팝필터 L2 리미터 그리고 Q3. 그래서 이런 끝난 하이콧 로우콧 작업 하이가 많으니까 하이 좀 깎자 이런 작업은 순종 파라메트릭 EQ로도 충분하고 Q3니까 돈값 하는 사용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잘 모르실 때는 그냥 프리셋 선택하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놓은 프리셋 용도에 맞게 잘 선택해서 일반적인 사용법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프리와 포스트 두 개 누르시면 EQ잉 전과 후의 변화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흐릿한 붉은 선과 회색 선. 프리징, 올리는 모드. 마우스 모양 이걸 누르시면 피크치 값이 잠시 홀드되고 그 포인트를 클릭하면 바로 EQ잉을 할 수 있습니다. 레조넌스 잡을 때 빠르고 편리할 수가 있겠네요. 클릭해서 Make Dynamic, 컴프레서 비슷한 방법으로 작동을 합니다. Q값 뾰족하냐 완만하냐는 필마우스로 사용하는 걸 습관화 하시길 권장합니다. 당연히 Left, Right 미드, 사이드 만 솔로잉 모드로 모니터링 하면서 작업 당연히 가능합니다. 본론으로 음원은 유튜브 프리 음원이고 듣고 있는 게 제가 만든 곡이라 치고 토널 밸런스가 좋지 않습니다. 미드가 주고 있고 하이 영역이 세죠. 뭐 지금 듣고 있는 곡은 그나마 좋은 밸런스의 곡이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토널 밸런스 그래프 수치 안에 들어오고 우선 두 트랙이 더블링 되니까 레퍼런스 목표 트랙은 신호만 보내고 음량은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의 Q3 리로딩, 기어 아이콘, 레퍼 세팅 이 부분에서 사이드 체인, 목표 트랙, 레퍼런스 선택. 보이시는 붉은 게 레퍼런스 목표 트랙, 하이 영역이 과한 하얀색이 내 트랙입니다.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매치 Q란 게 있고 누르시고 레퍼런스 참고할 것 여기서 EXT, External, 외부의 신호 그리고 매치 클릭 그러면 숫자가 6개가 나오고 있는데 매칭할 포인트가 6개라는 소리이고 오른쪽으로 쭉 24개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더 많은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오토게인 EQ잉 후에 작아진 볼륨을 키우고 싶으면 오토게인 해주시고 게인 스케일에서 부족하거나 과한 부분에 대한 얼마만큼 EQ잉을 할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답은 없습니다. 그냥 기와 토널 밸런스 팩터를 봐가시면서 대충 전 이쯤에서 해보면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토널 밸런스를 보겠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EQ 매칭 점. EQ 매칭 후.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좀 매칭이 안 됐다 싶으시면 다시 게인 스케일로 가셔서 조정하시고 불필요한 EQ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클릭해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전 퍼펙트한 톤 밸런스를 가진 노이즈 파일을 레퍼런스를 하겠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정 센터 값의 퍼펙트 밸런스입니다. 세팅법은 아까와 동일.
빨간색 그래프와 퍼펙트 노이즈, 하얀색이 데트랙. 동일 방법으로 세팅해주시고 피니쉬, 점점 톤 밸런스 센터 값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 트랙과 트랙에 대한 사이드 체인 EQ잉. 간단한 4개의 악기 트랙이고 보컬과 멜로디만 서로 연관돼서 EQ잉 작업을 하겠습니다. 보컬은 멜로디 믹서 트랙에 사이드 체인 하시고 이번엔 멜로디 믹서 트랙에 Q3. 지금은 드럼하고 808도 마스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악기는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멜로디 트랙 믹서에 Q3를 로딩을 하겠습니다. 세팅 방법은 매치 Q 할 때와 같습니다. 붉은색이 보컬, 하얀색이 멜로디 그래프.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트랙에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는 번외로 치고 포인트를 예로 내려주고 Make Dynamic. 현재는 외부의 신호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Q3 자체의 다이나믹 EQ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조금에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사이드 체인 연결이 돼서 보컬의 신호를 받습니다. 자, 현재는 보컬 음량이 0이라 아무 반응이 없는 현재 상태고 보컬을 조금씩 올리면 이렇게 두 개가 연관이 돼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컬 유무에 따라서 멜로디 트랙이 EQ잉, 정확히는 볼륨 조절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원리로 많은 작업, 킥과 808을 정리할 수도 있겠고 많은 응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실전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얀색 멜로디와 붉은색 보컬 두 개가 레이어링 중이고 이 부분을 누르면 두 트랙에 가장 많이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히트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포인트를 잡아서 Make Dynamic. 사이드 체인 소스 연결시키면 보컬이 연동돼서 EQ지만 어떻게 보면 멀티밴드 컴프레서와 같은 역할이 됩니다. EQ 커브 형상을 다른 걸 선택하면 좀 더 어그레시브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은 구매 1순위로 하셔야 되는 게 아마 이 파필터 시리즈 리미터 컴프레서 EQ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